안녕하세요. 쾌이사전 회원 여러분, 쾌이사전 볼터입니다. 오늘은 저희 쾌이사전의 공식 후원사죠. 에센코어 클라브에서 출시된 모든 메모리들을 한 번에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센코어 클라브는 SK 주식회사에 속해 있는 곳으로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을 공급받아 램, SSD, USB, 마이크로 SD 등 다양한 반도체 메모리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99.5%의 순도를 가진 알루미늄 방열판과 라이프 워런티를 갖춘 이 메모리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사실 이 에센코어 클래브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SKT T1 프로게임단의 후원사로 알고 계신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한쪽 팔에 클래브의 로고가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에센코어 클래브에서 지금까지 출시되었던 메모리 제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알아볼 건 스탠다드 메모리입니다. 에센코어 클래브에서 나온 스탠다드 메모리. 이 시금치 메모리는 기판이 초록색인데 반해 에센코어의 스탠다드 메모리는 PCB 기판이 검정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한 것이 특징이죠. 이러한 스탠다드 메모리가 기본이 되어 여기에 방열판이 더해지고 LED 라이팅이 추가되어 튜닝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센코어 클래브 메모리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함께 메모리 시리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초에 출시됐던 2015년 1월에 출시된 DDR3 네오입니다. 무수히 많은 미세한 홈을 통해서 이 방열 면적을 넓힌 그런 DDR3 메모리인데요. 이 XMP를 지원해서 최대 2400MHz의 작동 속도를 가지고 있던 제품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출시됐던 메모리가 있는데요. DDR3 어반입니다. 이 네오보다 작동 속도가 최대 3200MHz까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높아진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열판의 면적과 높이를 더 키운 그런 모델이죠. 마지막은 DDR3 제뉴이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어반과 동일한 3200MHz의 높은 클럭을 보장했고요. 당시에 흔하지 않았던 화이트 LED와 고용량에 속했던 8기가 메모리의 용량을 지원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퍼포먼스 시리즈입니다. 이 퍼포먼스 시리즈는 피트와 볼트 라인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피트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에센코어 클래브 DDR3 피트입니다. 모양이나 크기를 특정 사물에 맞게 한다는 뜻을 지닌 피트는 이름에 걸맞게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결한 알루미늄 방열판 디자인, 그리고 대부분 마더보드와 호환되는 2133MHz의 작동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죠. 그 다음은 페이커 에디션입니다. 이 피트 메모리의 페이커 에디션은 에센코어 클래브가 후원하고 있는 SK-T1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메모리인데요. 이 제품의 방열판에는 페이커 선수의 사인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피트 시리즈의 마지막 피트4입니다. DDR4 규격으로 출시된 메모리고요. 간결한 외형과 2400MHz의 속도를 갖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했던 제품들은 현재 단종이 된 제품들이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제품들은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피트 시리즈의 정신적인 후속작이죠. 에센코어 클래브 DDR4 볼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피트의 간결함이라는 그런 어떤 디자인의 키워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작동 속도는 최대 3000MHz까지 끌어올린 그런 제품이고요. 속도만이 아니라 최대 단위 16GB의 용량 등 성능을 높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볼트에서 한층 발전한 것이 바로 볼트 X입니다. 볼트보다 더 높은 클럭을 지원하면서 경량화된 그 외형 자체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 특징이죠. 자, 마지막 플래그십 제품군인 클라스 시리즈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코어 클래브 DDR4 클라스입니다. 2015년 8월에 출시됐었죠. 핫스웰 익스트림을 지원하는 최초의 DDR4 메모리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 가운데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모어드 2015에서 디자인 상을 수상했었고요. 특히 화이트와 레드 LED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두 번째는 클라스 2입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LED를 볼 수 있도록 알루미늄 방열판의 디자인을 개선했고요. 볼트와 동일한 삼각형 모양의 패턴이 적용되었습니다. 메모리의 용량, 클럭, 외형에 따라 36가지의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었죠. 자, 다음은 클라스 2 RGB입니다. 이 RGB LED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클라스 2에 RGB LED를 추가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에센코어 클래브 클라스 X RGB죠. 2018년 10월에 출시됐습니다. 익스트림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서 뒤에는 X가 붙었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보석처럼 무수히 많은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RGB LED는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 등 마더보드 제조사의 LED 동기화 기술을 모두 지원하고 있죠. 클래스 X RGB는 사실상 SN코어 클래브의 정점에 위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처럼 클래스가 다른 제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SN코어 클래브 메모리 제품의 역사를 함께 알아봤고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방열판의 디자인과 LED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쾌이사전 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